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시 뒤에 나눠보고 시장 상황부터 조금 먼저 알아보죠. 네,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연준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예. 거기에서 시장이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는 연말 금리가 3.5% 정도 이내에서 형성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네. 여기서 보면 금리가 최소한 4%에서 7%가 되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7%도 나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 3회 이상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건데 시장이 여기서 굉장히 그 쇼크를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돌파를 해서 시장 상황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파월 의장이 계속 그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계속 그 이제 인플레를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물가 2% 낮추는 선까지 가야 되고요. 긴축을 계속 강조했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전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정말 국민주인데 갖고 계시는 보유하신 개인분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벌써 지금 5만 전자 들어선 지도 꽤 됐고요. 5월에는 뭐 10만, 15만까지 예상한 증권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10만 전자, 뭐 15만 전자까지 그 낙관적인 낙관론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증권사마다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심지어는 7만 원대서부터 9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낮추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 바닥이 근접해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목표가를 낮추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지금 코스피에서 19조 정도를 순매도한 걸로 나타났는데 예. 삼성전자에서만 8조 3천억 이상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계속 로스컷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 장에서는 좀 보고 깜짝 놀란 게 개인들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순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걸 보고 했는데 코스피의 외인 지분들이 지금 30%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거래 대금이 지금 16조 원대 최저. 그다음에 오늘 지금 아침에 보니까 20% 이상 하락한 신용융자 물량들이 8조가 되는데 예. 반대매매 나올 우려가 있다 하는 시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자체가 반등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증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 전망치도 좋고 네.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네, 그래서 혹시 앵커님은 지금 삼성전자 액면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액면가요? 네. 액분으로 해서 10분의 1로 했었나요? 네, 그 지금 삼성전자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아, 100원이군요. 네, 50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을 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액면가 5천 원 기준으로 하면 지금 6만 원대가 깨져 있다고 하더라도 280만 원, 2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주에.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평가돼 있다. 저점 많이 신저가까지 내려갔다 이러는데 사실 정말 냉정하게 보면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5조 2,124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그 2분기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걸로 지금 나오면서 올해 지금 하반기 휴대폰이나 또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이 되면서 올해 전망들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60조 7천억에서 58조까지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내년도는 지금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49조 7천억에서 40조 8천억까지 낮추니까 이 지금 그 하락폭이 18%나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1년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하는데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은 수요 둔화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업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을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사주 매입 또는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을 늘린다든지.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3분기 이후에 그동안 유보율이 많고로 해서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제 사면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에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기업들, 대규모 기업 그 M&A를 발표한다든지 또는 이런 거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D램 가격이 8%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D램 가격 반등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7월 달에 인플레 피크아웃이 나타나는지 이것도 역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좀 해소가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의 집중적인 매도를 좀 더 완화시키거나 매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을 때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가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그리고 또 유망 해외 기업과의 M&A 같은 것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5만 2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 아니면 4만 전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공포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면 오늘도 모건스탠리에서 그 미국의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 이상 반등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관이 최근에 이제 지수 방어적인 차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들의 비중이 좀 낮아져야 되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오늘은 양봉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일봉상으로 보면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아랫꼬리를 단 음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5만 5천 원대가 지지된다면 네. 저점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5만 전자가 깨진다. 뭐 또는 4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공포가 극대화됐을 때 오히려 저점을 잡았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5만 5천 원대가 저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황 대표께서는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저점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